안녕하십니까. INU 대표 오무지입니다. 안경 표면 처리에 관한 전공력을 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칼라를 입히는 공정입니다. 저희들 공정은 미완성 제품이 나오면 버핑, 그 다음에 바렐 연마, 그 다음에 회전 바렐, 그 다음에 정착을 합니다. 정착을 한 다음 칼라를 진행합니다. 칼라를 진행하고 세라믹 코팅을 마지막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기술 정착기. 안경은 칼라가 사람들 얼굴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되기 때문에 그 인체에 특히 닿는 부분, 인체에 무해한 코팅 제품, 약품, 특히 친환경 약품을 많이 사용해서 인체에 무리가 없는 그런 제품을 생산하고자 합니다. 독일에서도 못하는 아주 밝은 칼라, 저희도 자체적으로 액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척 라인에 다른 공장 대비해서 한 10배입니다. 세라믹 코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고 또 수명이 오래가기 때문에 다른 제품과 차별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참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새롭게 개발한다 그런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소비자에게 참 안정된, 믿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